전 국민이 3대 측정할 때까지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자, 오늘 3대 측정 게스트는요, 아프리카 BJ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모니터링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느낌이 약간 BJ에게 손석희 같은 느낌이신데 진행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굉장히 수려하시고 이분과 함께 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어쨌든 벌어진 일입니다. 긴말하지 않고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BJ 남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BJ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남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우리 남순이랑은 좀 그 전에 미리 만나서 제가 좀 말을 터놓은 상태고 좀 이렇게 좀 처음으로 한번 좀 편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운동을 한 달 정도 했다는 얘기는 뭐 좀 어느 3대 측정이 좀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아, 자신 있죠. 진짜 제가 멸치 저 그래도 딱 은근히 있습니다. 와. 네. 웬만한 그래도 멸치 중에 삼멸치. 마랑 형님께서 저기 수원으로 멀리까지 부르시려 했는데 제가 또 초대를 했습니다. 여기 로그짐이라고 여기 역삼동에 있는 여기를 시간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빌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좀 헬스장 이용이 좀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에서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도와주신 우리 로그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또 마랑TV 또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는 그 목표가 있어야 돼. 아, 김민규보단 많이 들어야지. 아, 진짜? 네. 아, 김민규 진짜 셌어. 그니까 몇이죠? 그게 250. 250. 300 되지. 300, 오케이. 네. 300. 오케이, 그러면은. 8시에 24시간 노방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BJ 남순의 3대 측정. 네. 목표는 300kg.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뭐? 여자친구 없으시죠? 네네네. 여자친구 만들어 드릴게요. 못 들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좋아요. 구독. 앙! 말고. 네. 자, 그러면 BJ 남순 첫 번째 벤치프레스 40kg 도전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왜 가볍네요? 와, 뭐야 이게? 핫? 아니 근데 이거 논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얘기해. 네. 너 구력 못 찾지? 아, 진짜 안 다르십니다. 진짜 이거 거짓말이면 바로 삭발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혹시 남순 씨가 한 달 말고 그 전에 혹시 운동한 거 이력이 있으면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진짜 예, 책임지고 밀겠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남자네요. 벤치프레스 45kg 들어가겠습니다. 네. 후. 오, 좋아. 후, 예스. 후, 예스. 와! 후, 예스. 예스. 후, 아, 너무 가수평가인데 이거? 저희가 이제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60kg 진행할게요. 와, 60kg 가세요. 그것도 깃털이죠. 김민규가 몇 개 들었죠? 70kg 들었지. 아, 70kg 무조건 들었습니다. 오케이. 야! 야! BJ 남순의 숨겨진 매력은 여러분들은 같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벤치프레스 65kg예요. 오케이. 아! 샤샤! 야! 야, 뭐야? 아니, 어깨 넓어졌어. 어깨 보여줘. 아, 이렇게 넓어졌어. 오케이. 일단 김민규는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10kg는 남았는데 바로 가실 거면은 힘 빼지 마시고 75 넣어 주시죠. 오케이. 자, 넘다. 시작. 그럼. 아, 나 안 돼. 못하다고야. 도와줘. 자, 밀어. 자, 밀어. 그렇지. 푸시. 보여줘! 푸시! 또 이.. 아 미안! 11.10kg로 할 거고 그냥 네, 살짝 이제 다시 본인 원활함으로 돌아왔습니다. 70kg 도전입니다. 오케이, 기합 한번 넣으시죠. 도전! 오케이, 바로요. 그만. 야, 안 해. 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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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된 거 같은데? 된 거 같은데? 이거 힘 많이 안 주셨잖아요. 많이 줬어요? 내가 거의 다 내가 2두 운동했어. 그래서 벤치 원활함은요 65kg.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데드리프트 그럼 40kg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간단하게? 자세가 이거다. 데드리프트 네. 자세가 이거다. 간단하게. 와. 예, 그러면 저 몇 킬로 끼면 딱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40이었으니까 60kg 갑시다. 60, 오케이.
와! 네, 성공! 성공! 야, 60kg 이렇게 간단한 거 보니까 진짜 네. 아니 100kg는 가능할 것 같아. 자, 우리 80kg 바로 갈게요. 오케이. 자, 이제 본인의 300kg 도전을 위해서 예. 데드리프트 90kg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좋다. 그대로 상체 똑같이. 오케이. 나이스. 105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만 믿으면 하나만 이기겠어. 아니, 100kg 도전으로 가자. 차라리. 진짜 마지막 가겠습니다. 욕심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딱 한 번. 그럼 105kg 마지막 도전. 네. 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조상도 갑시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105kg 도전을 할 건데 이제 또 층간소음 때문에 저희가 매트를 좀 깔아놨어요. 근데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또 본인도 지금 뭐 고집인데 에어맥스를 좀 신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차피 뭐 위치는 그 비슷할 것 같고 네. 네, 꼭 성공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가시죠. 하나, 둘, 셋. 다시요. 도전! 그러면 일단 중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 65kg, 그리고 데드리프트가 무려 105kg에서 170kg. 이제 300kg까지는 130kg 남았습니다. 과연 네. 저와 했던 내기가 과연 뒤집어질지 지켜봐주세요.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선 130kg가 남았고 네. 하지만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경량급 체급에서는 네. 지금 1위가 공동 250, 공동 1위로 250kg예요. 예. 80kg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요? 김민규 씨와 안일건 씨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도전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쿼트 40kg 도전입니다. 자, 컴온. 이야, 쉬워. 자, 이제 2차 시도 60kg입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예. 이제 경량급 공동 1위에서는 20kg 남았고요. 예. 본인 설정한 목표 이제 목표는 70kg 남았습니다. 네. 자, 가실까요? 네. 갑시다. 하면 되죠? 업! 아! 자, 어떻게? 예. 70kg로 갈까요? 80kg로 할까요? 80 가겠습니다. 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바로 20kg 예. 중량시켜서 네. 80kg 도전입니다. 대박. 하나, 자, 업! 아! 미라! 미라! 아! 야! 야! 야, 했다! 했다! 야, 했다! 야, 했다! 야, 했다! 오케이! 자, 성공! 와! 와, 대박이다. 1위에서 경량급 3대 측정 250으로 공동 1등! 사실 올바른 거. 아야, 저 진짜 아쉽어요. 저 진짜 늦게 왔어요. 근데 한번 1등, 어차피 1등이니까 선두로 갈 수 있는 기회는 드리는 게 맞을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바로? 그쵸, 예. 자, 그럼 자, 해보자. 도전! 자, 천천히 내려가서. 자, 밀어! 밀어! 아! 와, 씨! 제가 했는 거 맞죠? 나 있게 도와주셨나요? 혼자는 안 하죠. 아,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심판으로서 저는 지금까지 항상 냉정하게 그리고 되게 페어하게 했거든요. 혹시나 힘이 많이 빠져서 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좀 스팟을 해준 건 맞지만 혹시 안전을 위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성공입니다. 1등. 알림 설정. DJ 남순님께서 벤치프레스 65kg, 데드리프트 105kg, 그리고 마지막 스쿼트가 85kg 하시면서 도합 255! 1등 등극하십니다. 빠이빠이빠이. 자,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요. 300kg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여킨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아, 너무 재밌었고, 국민 약고 남순이가 이 정도 들었으면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BJ 남순이가 이렇게 운동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남순이도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프리카 TV 남순. 그리고 마랑TV의 마루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